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팀의 선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모타 선수와 또 줄리아노 선수도 등록을 대기하고 있고요. 모타 선수는 오늘 또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들어갑니다. 전반 3분 화성의 선제골이 터집니다. 네, 3분 만에 지금 화성이 선제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선제골의 해답은 세트피스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 김경민 선수로 보이거든요. 네, 김경민 선수가 사실 수비수인데 저 선수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굉장히 골을 잘 넣는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팬들과 함께 많은 이벤트를 또 준비했던 화성FC 전반 3분 만에 또 팬들이 가장 원하는 골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준비했던 이 세리머니까지 네, 이 골부터 네, 세리머니까지 완벽한 또 그런 합작을 또 보여줬습니다. 김성주의 왼발 코너킥 낙구 지점을 정확히 포착하면서 발을 갖다 댔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수비 사이로 공이 흘렀거든요. 네, 김경민 선수가 그것을 또 포착을 하고 그 사이로 들어가면서 발로 살짝 공을 대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네, 앞선에서 처리가 되지 못하면서 그대로 김경민 선수의 발끝까지, 그리고 단체 사진을 한 차례 찍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경민 선수는 수비수지만 올해 벌써 네 골째예요. 아, 그렇군요. 네, 이 선수가 세트피스에서 굉장히 장점이 있는 선수인데 또 전반 4분 만에 자신의 장점을 또 공격 지역에서 보여줬습니다. 이지는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요. 정지영이 왼발로 오른발로 꺾어줬습니다. 왼쪽 김성주 크로스. 네, 헤더! 화석이 그토록 원하던 장면이 터졌습니다. 샌디의 데뷔 골스코 2대0 앞서 나가는 화석FC. 네, 신입생 샌디가 또 첫 경기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강철 감독이 굉장히 바랐던 장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샌디 선수가 또 자신의 큰 키를 이용해서 헤딩골을 또 성공시켰습니다. 같은 국적의 동료 카를로스가 또 한 번 축하를 해주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샌디가 이적해서 첫 선을 보인 오늘 경기에서 곧바로 데뷔골을 기록합니다. 네, 화성이 사실 저는 이 속도감을 살리는 역습을 그대로 이어가지 못해서 조금 아쉬웠는데 네, 네, 다시 진행된 이 방금 장면에서 김성주 선수의 날카로운 크로스에 이은 샌디의 헤딩골까지 화성 역시 역습에 굉장히 강한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지용의 전환 패스, 김성주의 크로스, 샌디의 마무리까지. 네, 두 주먹을 또 불 끈지고. 아, 이렇게 되면 화성은 정말 오늘 경기 홈팬들 앞에서 다양한 이벤트, 그리고 새로운 이적생의 골,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워했던 이 초전반 공격수의 득점까지